안녕하세요, 호민영입니다. 오늘부터는요, 사람에 관련된 영어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에 관련된 단어가 너무 많았어요. 오늘은 사람 몸통하고 얼굴 부분에 대해서만 해보려고 해요. 제가 무참 말씀드렸듯이요, 우린 지금까지 속아왔던 거예요. 영어는 영어라고 그냥 생각하고 무조건 외워왔잖아요. 근데 우리는 해를 찾아서요, 말의 씨앗을 가지고 동방으로 이동해 왔어요. 그러다 보니 진짜 우리 원 말들의 뿌리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들을 다른 언어에 다 대입하면요, 완벽하게 다 복구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영어가 영어가 아니고 사실은 한국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방법대로 여러분들이 영어를 보시면요, 영어의 진짜 의미를 알 수 있고 잊어버리지 않는다고요. 왜? 우리의 말이 바로 언어의 씨앗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까지 속아왔던 것을 이제 바꿉시다. 예. 언어 혁명이 일어나야 돼요. 이렇게 하시면요, 단순간에 10만 달러, 20만 달러 다 유월 소했어요. 뿐만 아니라, 영어뿐만 아니라요, 이태리어, 그 다음 유럽에 관한 독일이라든지, 이런 말들을 다 할, 스페인어까지 다 할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요, 남미 쪽에 있는 언어도 알 수도 있고요. 또는 다른 나라 말, 어떤 말도 아랍어, 히라보, 라틴어, 뿐만 아니라 히브리어까지도요, 완벽하게 경상도 방언이란 말이에요. 이걸 왜 우리가 모르고 있냐요. 그래서 제가 너무 안타까워서 이걸 찍는 겁니다. 여러분 보시고요, 판단하십시오. 그리고 바꾸십시오. 지금까지 속아왔던 것에서 벗어나십시오. 자, 시작합니다. 우리는 몸, 신체를 영어로 바디라 그래요. 왜 바디라 하냐면요, 그냥 몸 바지예요. 통에 통 받는 거, 바지. 그래서 바지가 바로 바디가 됐고, 그게 몸, 신체가 돼서 바디가 된 거예요. 이번에는요, 몸통 부분을 영어로 말하냐면요, 토르소라 그래요. 토르소는 도르, 둘러싸다 뜻이에요. 그 감싸는 부분이 바로 몸통이에요. 즉 장기를 감싸고 있는 둥근 부분, 그 부분을 우리가 토르소라고 부른다고요. 몸통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 또 몸통을요, 트렁크라고 그래요. 코끼리의 코도 트렁크라고 그러죠. 왜 트렁크냐면요, 도려서 자란 부분, 그러니까 도려서 둥글게 해서 자란 부분이니까 우리가 몸통 부분, 그 부분만 딱 하면요, 트렁크가 되는 거예요. 이번엔 우리 몸속에 있는 가장 중요한 뼈대, 그걸 뭐라냐면 본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왜 본이냐면 바로 본, 즉 근본 본자 그거죠. 다시 말하면요, 몸속에 박혀있는 뿔이란 뜻이에요. 그게 박힌, 그게 본, 그게 바로 뼈란 말이에요. 본이 뼈, 얼마나 똑같아요. 이번에는요, 그 뼈의 중심에서 뻗어나온 거, 그걸 우리는 등골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등뼈라고 부르기도 하고 뼈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그걸 뭐냐면 살 뻗어, 살이 뻗어져 나갔단 말이에요. 그게 살, 살대라고 그러죠, 우리가. 살대가 뻗어져 나간 거, 살이 쭉 뻗어져 나간 거, 그게 바로 등뼈, 척추가 되는 거예요. 스파인이라고 부르죠. 이번에는요, 골격을 갖다가 뭐라 하냐면, 영어로요, 조금 어렵게 스켈레톤이라고 불러요. 그럼 스켈레톤이 뭐냐? 서양 사람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는 보면요, 살, 키, 여, 윌, 턴이란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살키라는 건 살이란 말이에요. 살이 여위단 말은 살이 말라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짝 말라서 드러난 거, 그게 바로 스켈레톤, 해골이란 뜻이고 골격이란 뜻이에요. 이번에는요, 뼈와 뼈 서로 부딪히는 부분, 관절이 어려지 이걸 이음매, 그걸 뭐냐면 조인트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왜 조인트냐? 죄인단 말이에요. 우리가 쫙 죄인다, 그게 바로 조인트란 말이에요. 우리말 똑같잖아 이게. 그 다음 인대를 말하는데요, 인대는 영어로 말해봐라 하면 엄청 어렵잖아요. 영어로는 리그먼트입니다. 그걸 자세히 보면요, 엮어 만듦이에요. 리그, 엮어, 먼트, 만듦, 엮어서 만들어진 게 바로 힘줄이라, 그 인대란 말이에요. 이번에 힘줄은 또 뭐냐면요, 근이라 부르겠죠, 그죠? 텐던이라고 그래요. 그럼 텐던은 뭐냐면 당겨서 닿았다, 서로 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당겨 닿았어, 단, 당겨서 단, 든, 그래서 텐던이 된 거예요. 이번에는요, 근육을 뭐라 하냐면요, 머슬이라 불러요. 그럼 왜 머슬이라 하냐면, 이것은 마우스에서 나왔어요. 그 마우스는 생쥐인데요, 그 생쥐가 뭐 이제 컴퓨터에서 마우스하고도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 왜 생쥐가 마우스냐면, 생쥐는 물어서예요. 물어 뜯기 때문에 마우스가 물어서 해서 마우스가 됐고, 그 마우스가 컴퓨터의 마우스도 됐고, 그것이 우리 이두박근에 들어와가지고 생쥐처럼 꿈틀꿈틀거리게 움직이기 때문에 마치 생쥐 모양이 생쥐처럼 모여 생겼다고요. 그래서 물어서에다가 작다를 나타내는 끌을 붙인 거예요. 그래서 마우스 끌 해서 머슬이 된 거예요. 그게 근육이에요. 밀고 나가다 이런 말도 있죠. 다음 이번에는요, 피부로 나타난 말은 스킨이라고 불러요. 왜 스킨이냐면요,
썰었어. 밀어 쓴다 뜻이죠. 썰어. 썰어 까다예요. 까버렸다. 그러니까 가죽을 벗기다 뜻이었으면 온 거예요. 껍질을 벗기는 게 썰어 까다. 그래서 석힌 된 거예요. 이번엔 조직을 나타낸 말은요. 티슈라 불러요. 화장실도 티슈도 똑같은 말이에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티란 말은 떴다 말이에요. 뜨개질 할 때 떠다 말이에요. 떠서 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떠서 쌌어, 떠 쌓여서 티슈가 된 거예요. 그 다음 모공이라든지 이 구멍을 갖다 나타낸 말은요. 포라 불러요. 왜 포라냐면 우리말에 폐, 폐다 말은 파다 뜻이에요. 근데 이 폐자를 나타낼 때는요. 아래하자를 써야 돼요. 근데 아래하자가 사라지는 바람에 우리가 이 영어를 표기하기가 힘들어졌고 마치 다른 말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아래하자만 살아있었으면요. 누구 한국 사람이 보면 아 이거는 폐다에서 나온 말이라는 걸 금방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잃어버린 우리말이죠. 우리말 사실 복구해야 돼요. 그거 복구하면 영어하고 한국말이 딱 같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단 말이에요. 한국 사람이면 누구나 알 수 있는 일이에요. 이게. 그 다음 헤드는요. 왜 머리라고 하냐면요. 이거는 우리말의 위두예요. 이게 또 바뀌어가지고요. 우두가 돼가 우두머리 할 때 그 우두예요. 우두머리. 그럼 머리가 우두란 말이에요. 그게. 그 위두가 바로 헤드가 된 거예요. 헤드, 위두, 우두, 그 머리란 말이에요. 그 머리는 헤드가 아니고 원래는 위두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 다음요. 머리 위에 중앙에 보면요. 폭 파인 부분이 있는데요. 그게 정수리라고 그래요. 왜 정수리를 영어로 페이트라 불러요? 왜 페이트 하면 페이다 말이에요. 팍 파였으니까 페이다가 바로 정수리죠. 페였으니까 페이다. 얼마나 쉬워요. 우리가 냄비 같은 거 썼다가 팬, 후라이팬, 팬이라 불러요. 왜 팬이냐면요. 페였었단 말이에요. 페이스니까 팬. 팬이란 말이에요. 그게. 이번엔요. 우리가 두개골을 갖다가 영어로 스쿨이라고 그래요. 왜 스쿨이냐면 쪼갤. 쪼갠데에서 스쿨, 쪼갤. 이래서 나온 말이에요. 쪼개진다면 조각으로 나눠지기 때문에 그게 스쿨이에요. 머리를 쪼개면 두세 개를 뼈대로 나눠주잖아요. 그래서 스쿨이 된 거예요. 그럼 뇌를 영어로 브레인이라고 불러요. 왜 브레인이라고 부르냐면 뼈를 나타내는 말은요. 뼈롯이란 말이에요. 우리말에. 우리밖에 쓰지 못해요. 그건 다른 나라에서는 없어요. 뼈롯이란 말은. 뾰롯 안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뾰롯한 물질 안에 들어있는 게 바로 그 뼈 속에 들어있다 해서 바로 브레인, 뇌란 말이에요. 척수도 마찬가지로 안에 척추뼈 안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척수도 뇌의 일종이에요. 뇌는 대뇌, 뭐 소뇌, 간뇌, 중뇌, 척수까지 다 뇌를 나타내는 말인데 그 뾰로탄 물질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브레인이란 말이에요. 네, 얼마나 쉬운 말이에요. 우리만 간직하고 우리만 알 수 있는 말이라고요. 왜? 말의 씨앗을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네. 서양 사람도 이걸 이해 못한단 말이에요. 그냥 자기네도 어디서 왔는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그대로 간직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아는 거예요. 이번엔요. 머리카락은 영어로 헤어라고 그러잖아요. 왜 헤어냐면 원래는 칼, 머리칼 하니까 갈라지다 해서 나온 말이에요. 머리, 손에서 갈라지면 손갈, 가락. 발에서 가면 발, 가락. 머리에서 갈라지면 머리카락. 이렇게 된 거예요. 갈라지다 해서 나온 말인데 그래서 머리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칼에서 헤어가 되고 헤어가 되고 헤어가 되는데 그럼 갈라지다니까 헤어는 뭐냐? 헤어졌다 뜻이잖아요. 머리에서 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헤어, 헤어 똑같은 말이잖아요. 왜 그걸 몰라요 우리가? 이번에는요. 술장식이나 가장자리 같은 것을 요 가장자리, 머리카락의 가장자리를 갖다가 프린지라고 불러요. 그 프린지는 뭐냐면요. 분지르에서 나온 거예요. 분지르다, 꺾어졌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다 꺾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분지르에서 런지가 서로 바뀐 거예요. 음이 역행이로 바뀐다는 이 어문 현상인데요. 프린지, 프린지가 펀지린이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분지르에서 나온 말이에요. 이게. 그 다음에요. 가르마타다 할 때는 벼르다 하는 거예요. 파트. 영어로는 파트인데요. 벼르다예요. 벼르. 벼르다 말은요. 나누다 뜻이에요. 우리 고유어예요. 그대로 우리는 간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벼르다가 파트 된 거예요. 그 다음 가마가 있는데요. 우리 뭐 가마 두 개 있으면 장가 두 번 간다 그러기도 하잖아요. 왜냐면 가마하고 이 가마하고 말이 비슷하다니까요. 그 우리가 꽃가마 할 때 그 가마란 말을 여기서 연결해 가지고요. 어릴 때 가마가 두 개 있는 아이를 보고 막 장가 두 번 간다고 막 이렇게 놀렸는데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장가 두 번 가면 좋죠. 뭐 세 번 가면 더 좋고 열 번 가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놀렸단 말이에요. 네, 농담이고요. 그럼 이 말은 뭐라 하냐면요. 영어로는 가마는 홀이라고 불러요. 홀. 홀은 돌리다, 빙빙 돌다 이러니까 안에 여기 보면 우리가 빙빙 돌아가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홀 하는데 우리말에 홀, 휠, 휠하고 똑같은 말이죠. 휠. 휜단 말이에요. 그래서 둥글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회전하다 가마 이런 말을 쓰는데요. 이 말이 다시요. 우리말의 가마가 그대로 남았어요. 어디로 가냐면요. 혜성을 나타내는 말에 들어간다고요.
혜성을 영어로 뭐라냐면요, 코우모라 그래요. 코우모. 그럼 코우모는 뭐냐? 가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모르는 말이에요. 우리만 알 수 있는 그래서 가마 가마. 예, 가마단 말이에요. 가마. 가마 돌아가니까 이게 혜성의 대기를 나타내는 말이고요. 시에난 솜털을 코마라 그래요. 왜냐면 가마끼리 빙빙 돌아가기 때문에 가마기 때문에 그런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요, 코모를 갖다 혼수 상태를 코모라 그래요. 왜 코모라냐면요, 눈을 감았으니까 바로 감아예요. 똑같은 말 감아에서 돌아가는 감다도 있고 눈을 감다는 감다도 있었어요. 감아에서는 하나는 빙빙 돌아가는 감아에서 혜성의 대기를 나타내는 말이고 하나는 눈을 감다 했으니까 혼수 상태가 된 거예요. 여기서 넣은 말이 바로 카밋이 바로 돼서 혜성이란 말이고요. 살별이라 불러요. 왜냐하면 가마처럼 돌아가는 머리카락처럼 생긴 그게 별이 가기 때문에 카밋, 가마에서 놓은 말이에요. 이번엔 얼굴로 갈게요. 얼굴은 잘 아시피 페이스예요. 왜 페이스냐면 보였으니까요. 눈에 얼굴에 보면 바로 보이는 부분이니까 페이스잖아요. 똑같은 말로 피처는 말 써요. 피처는 말 그대로 비춰. 비춰 보이니까 그게 용모, 얼굴, 특색 이런 말이 돼요. 피처, 비춰. 똑같은 말이에요. 그 다음요, 이마 부분이나 눈썹 부분을 뭐라고 하냐면 브라우라 불러요. 왜 브라우냐면 눈을 브라리다 해서 놓은 말이에요. 눈을 브라리면 이렇게 눈썹이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눈썹 이마 부분을 브라우라 불러요. 그 다음 주름이란 말이에요. 뭐라 부르냐면 주름은 링클이란 말을 불러요. 왜 링클이냐면 이건 일그러 엉킨, 일그러져서 엉켜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그러 엉킨이 바로 주름이에요. 또 하나는요, 주름 뭐라냐면요, 프로라 불러요. 왜 프로라냐면 우리가 땅을 갖다가 갈 때요, 땅을 이렇게 푼다 그래요. 프로, 프로라고 그래요. 땅을 푼다는 말은 두둑을 만드는 걸 푼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마치 깊은 주름, 밭고랑처럼 생긴 게 이 이마에 있다 해서 그래서 프로라는 말을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깊은 주름이란 뜻이고 밭고랑이란 뜻이죠. 그럼 프로 이렇게 불러요. 그 다음요, 안경다리라 하기도 하고요, 관자놀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쪽 부분이에요. 그게 뭐냐면 이 관자놀이가 이렇게 신경 써보면 이쪽 당긴다고요. 그 양쪽에서 피부가 당겨서 붙는 부분, 그 부분을 땜플이라 불러요. 당겨서 붙인다 그래서, 쭉 당겨서 붙인다 그래서 여기 부분이 당기잖아요. 그래서 템플이라 부르는 거예요. 그럼 눈을 영어로 뭐라냐면요, 아이라 불러요. 왜 아이냐면 R인데요, R. Y는 발음이 J, 약간 J 발음이에요. 그러니까 껴란 뜻이에요. Y, E 붙이면 껴. 알이 끼워져 있단 말이에요. 알이 끼워져 있기 때문에 알 끼워서 아이가 된 거예요. 발음은 영어로는 아이지만 실제는 그대로 철자대로 발음하면요, 알 끼워야 되는 거예요. 알이 끼워져 있다, 알이 엮여져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홍채는 영어로는요, 아니 홍채 있잖아요, 눈 안에 있는 홍채, 그걸 아이리스라고 불러요. 왜 아이리스라고 부르냐면요, 그거는 이제 그 색깔을 보면요, 마치 무지개 색깔을 띄고 있어요, 우리 눈이. 근데 그거는 이제 이야기 속에 넣었는데요, 무지개의 신이 바로 아이리스예요. 왜 아이리스냐면 처음 이제 그 대홍수가 났잖아요. 성경책 보면 홍수가 나서 사람들이 이제 그 노아가 이제 살아남잖아요. 노아 살아났는데 이제 다시는 너네들에게 홍수로서 물로서 다스리지 않겠다, 멸망시키지 않겠다 하면 신이 약속을 해요. 그러면서 무지개를 보여줘요. 신이 그 뜻을 알려준다 해서 알려서에서 놓은 말이에요. 그게 메신저란 뜻이에요. 알려준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이리스가 알려서에서 놓은 말이에요. 그 다음요, 동공이 있잖아요, 우리 눈 안에. 동공을 퓨펄이라 불러요. 왜 퓨펄이냐면 퓨퓨알이란 뜻이에요. 퓨퓨는 뭐냐면 인형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퓨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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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게 인형이고, 인형의 눈 알을 퓨퓨알이라 해서 퓨필이란 말이 나온 거예요. 예. 그 다음 속눈썹은요, 래시라 부르잖아요. 래시, 래시라 부르는데 이 래시는 뭐냐면 내리치다 하는 채찍을 나타낸 말이에요. 그 채찍처럼 생겼다 이런 거예요. 그 모양이 래시라고 부른 거예요. 그럼 눈꺼풀은, 이건 눈꺼풀 닫고 열고 닫고 열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LID니까요. 리드라고 부르는데요, 열리다 해서 놓은 거예요. 리드, 열리다, 열자가 빠져버렸죠. 열리다, 얼리다, 열리다 이렇게 된 거예요. 코는요, 앞으로 쭉 나와버렸잖아요. 그래서 나왔었기 때문에 노즈가 된 거예요. 나온 거에 앞으로 나왔기 때문에 노즈, 나와서 노즈가 된 거예요. 그래서요, 앞으로 쭉 나오서 썩 나오다면요, 써나우트가 되는 거예요. 그거는 돼지나 개, 코 이런 것들, 돼지나 개, 악어 등의 입이 쭉 뜨는 건, 그건 사람보다 쭉 더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S를 더 붙여서 썩 하나 더 붙인 거예요. 나왔다, 썩 나왔다. 그래서 써나우트가 된 거예요. 주둥이를 나타내는 말이에요. 그래서요, 독일의, 독일 종의 그 테리어 개가 있는데, 개가
이 입이 쭉 나왔어요. 그걸 시나우처라 불러요. 왜 시나우처라 부르냐면 썩 나오죠가 말이에요. 썩 나와죠. 그 시나우처. 주둥이가 앞으로 놓았기 때문에 시나우처가 된 거예요. 입에 관련된 단어는 또 뭐가 있냐면요. 코뿔소를 영어로 뭐냐면요. 라이너서러스라고 그래요. 라이너. 라이너서러스. 왜 라이너서러스라고 하냐면요. 라이너가 늘어내, 앞으로 늘어났단 말이에요. 그 다음 세워서는 그쪽 세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라이나 세워서에서 서러스 돼서 이게 코뿔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코에 이상이 있는 병을 비염이라 부르잖아요. 그럼 비염은 뭐냐면 앞에 금방 말씀드렸듯이 앞으로 나오니까 늘어내서 라이나 이티스 하면요. 뭐뭐가 되어서 이런 뜻이에요. 즉, 이제 코가 뭐가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좋게 된 상태. 그걸 갖다가 비염이라 부른단 말이에요. 그 다음 콧구멍은 뭘 하냐면요. 그만 나와서에다가 뚫어져 있으니까 그래서 nostril이라고 불러요. 나와서 뚫리려니까 뚫으려니까 nostril 하면 콧구멍이 되는 거예요. 그럼 입은 뭐냐? 입도 마찬가지로 앞으로 나온 거예요. 지금 우리가 입이 많이 들어갔는데요. 옛날에 입이 나왔어요. 뭐 네안데르탈인이라는 뭐 그런 거 보면요. 화석을 보게 되면 입이 앞으로 쭉 많이 나와있어요. 그래서 입은 어디서 나냐? 미러스에서 났어요. 앞으로 쭉 튀어나올 때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마우스 미러스에서 나온 거예요. 립, 입술은 똑같죠. 우리말의 립이나 영어의 립이나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두음 법칙 사용하니까 그냥 입이라고 그러는데 북한 쪽에는 아주 두음 법칙 사용 안 하잖아요. 리얼 그대로 쓰잖아요. 그냥 립 똑같은 거예요, 이거는. 예. 그럼 혀는 거랑 뭐라 하냐, 영어로. 텅이라 불러요. 그 텅인데 철자를 자세히 보면요. 뒹구로예요. 혀를 뒹구니까 뒹구로예요. 근데 언어를 영어로 뭐냐면 랭귀지라 불러요. 그럼 랭귀지는 혀하고 관계에 있어요. 날름거리에서 나온 거예요. 날름거리. 날름거리, 날름거리, 랭귀지, 랭귀지 된 거예요. 예, 텅이란 말은 혀를 뒹군다 해서 나온 말이니까요. 텅 된 거예요. 뒹군. 또 혀를 갖다요. 이렇게 굴러서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글러스 하게 되면요. 혀를 굴리다 해서 나오면 굴러서죠. 그대로 글러스 하면 굴러서. 그래서 해석을 하다, 변명하다, 주석하다, 주의를 달달할 때 글러스란 말을 써요. 예. 그 다음요. 그 입 안에 들어가면 구개라고 했어요. 입 안에. 뚜껑이죠. 그것을 뭐냐면 벌려 닫다 해서 팰러트라 불러요. 팰러트. 그 다음 저 안에 들어가면 목젖이 있죠. 그 목젖을 어려운 말로 어려웠죠. 생긴 게 유블러라고 그래요. 유블러. 그럼 유블러는 뭐냐면 유브라 말이 야포. 야포는 뭐냐면 야생에 나는 포도란 뜻이에요. 야포. 그게 알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안에 보니까 야생포도 머루알. 야생포도 바로 머루란 말이에요. 머루알처럼 생겼단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유벌러란 말이에요. 야생알처럼. 야생포도알. 그 유벌러. 야생포알. 그게 유벌러예요. 그게 목젖이에요. 뭐 이건 우리말 말고는 도저히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이게. 예. 그러니까 야포알이라 해서 그 야생포도알이라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게. 그럼 야생포도알처럼 생긴 게 바로 목젖이란 말이에요. 예. 그 다음 이번에는 이제 이를 나타내는 말인데요. 이런 영어로 덴트라 불러요. 덴트. 왜 덴트냐면 뜯는다 해서 나온 거예요. 뜯는다. 그래서 덴티스트, 덴탈 하는 덴드라는 말들은 다 뜯는 에서 나왔기 때문에 다 이빨에 관한 말이에요. 치과서를 덴티스트, 덴탈 뭐 이런 것들 이빨 붙이는 생긴 모양을 덴티 폼, 폼이 모양이니까 폼 이를 붙이는 거예요. 그 다음 하나가 덴들리언이란 말인데요. 덴들리언은 이빨처럼 생겼는데 라이언, 라이언이 뭐냐면 이제 날린다는 갈기를 나타내는 사자를 나타내는 말이에요. 날리는 단에서 그러니까 사자의 이빨이란 뜻이에요. 이게 그게 어디냐면 사자 이빨처럼 생긴 모양이니까 민들레가 된 거예요. 그게 예. 그 다음 이제 우리가 이빨 나타내는 건 티스 투사잖아요. 그게 뭐냐 뜯어서 해서 놓은 거예요. 뜯어 먹는 거니까 투서 된 거예요. 그냥 마시는 것은 드리키니까 드링크지만 뜯어 먹는 것은 뜯어서이기 때문에 아까 덴트나 아니면 투스를 쓰는 거예요. 뜯어보는 거니까요. 그럼 기능적으로 뭐냐면요. 열어져 있기 때문에 열려서 열어서 나온 거예요. 예, 열어. 열어. 그래서 기처럼 생긴 또가 뭐냐면요. 이삭이란 말이 있어요. 이때 이또 마찬가지로 기란 뜻이에요. 그 이삭. 열매에서, 열매 이삭. 그거 똑같은 말이에요. 그게. 기처럼 생겼다 해서 놓은 말이에요. 예. 기바퀴는 뭐냐면요. 오리클이라고 불러요. 오리클. 그 열어. 컬, 컬은 작다란 말이죠. 그래서 작은 부위 이런 뜻이에요. 그다음 깃볼은 뭐라냐면요, 늘어졌단 말이에요. 이게 늘어져서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늘어붙어서 로우버가 된 거예요. 로우버, 늘어져서 붙어 있으니까 로우버가 된 거예요.
그럼 뺨을 영어로 뭐냐면요, 치크라고 불러요. 치크. 왜 치크냐면 측면이란 말이에요. 가름하게 생긴 측면을 척이라 부른단 말이에요. 측면. 그래서 측면이에요. 측면. 그 측면에서 치크이 된 거예요. 치크. 측면. 척이에요. 척. 우리말에. 그 다음요, 보조개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없지만. 보조개는 이렇게 푹 파였단 말이에요. 그 푹 파인 구덩이를 우리말에, 우리 고용으로 디함이라 불러요. 디함. 구덩이가 옛말이에요. 디함이고 펠, 패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덩이처럼 패있다 해서 디암펠 해서 딤펄이 된 거예요. 예. 이 어원을 어디서 얻을 수 있어요? 우리말밖에 없죠. 남아있는 곳은 우리밖에 없어요. 예. 자기네들은 모르는 거예요. 영어 쓰는 영어권에서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그냥 패있다는 말은 알지만 이 말이 어디서 왔는지 모르는 거죠. 디암은 구덩이고 패였으니까 딤펠 해서 딤펄이 된 거예요. 이번에는요, 턱을 갖다가 뭐라 하냐면요, 친이라고 불러요. 친. 그럼 친이 무슨 말이냐? 자기네들은 겨우 아는 것이요, 끼어졌다밖에 몰라요. 끼어졌다가 친, 안 맞잖아요. 우리말이 바로 남아있어요. 찡긴다 할 때 찐, 찐다예요. 찐. 찐다만은 안에 끼었다 뜻이에요. 경상도 방언인데요. 쪘다 해요. 쪘다. 찐다 그래요. 그 찐, 그게 바로 친이에요. 예, 경상도 방언에만 남아있는 거예요, 이게. 찐 하는 게. 그 다음, 턱을 갖다가 조라 불러요. 조. 조사할 때 그 조, 그거예요. 조. 조가 뭐냐면 턱이에요, 턱. 그 턱이 쬐여 있단 말이에요. 그 쬐여 있으니까 좋으란 말이죠. 이번에 수염에 관한 거 이야기해요. 그 수염 중에서는요, 이 턱수염도 있고, 코수염도 있고, 구렛나루도 있어요. 그럼 턱수염은요, 이렇게 해보면요, 남자들 이렇게 해보면 뻣뻣해요, 이게. 찔러요, 이게. 그래서 이게요, 바보란 말했어요, 바보. 바보가 뭐냐면, 가시나 털을, 미늘 같은 말을, 그 낚시의 미늘 같은 그런 걸 바보라고 하는데, 뻣뻣하다 해서 하는 거예요, 뻣뻣. 그러니까 비어드란 말은 뻣뻣하다 해서 넣은 거예요. 여기 밑에 있는 건 비어드. 뻣뻣하다. 막 이렇게 해보면 뻣뻣하잖아요. 뻣뻣해서 비어드가 된 거예요. 그 다음요, 여기 코수염은 뭐냐면요, 입을 갖다가 덮을, 듣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 나면 덮잖아요. 그래서 마우스, 태시는 덮개란 말이에요. 마우스 터시 하면, 입을 덮는다 해서 나온 말이에요. 입을 덮는 수염이 모스 태시예요. 마우스를 덮어서, 태시 덮어서 해서 나온 말이에요. 그 다음요, 여기 구렛나루는 뭐냐면요, 이렇게 쑥 쓴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휩쓴다 해서 나왔기 때문에 위스커가 된 거예요, 위스커. 위스커는 휩쓸 거를, 휩쓸 거예요. 그냥 휩쓴다 뜻이에요. 그래서 나온 말이에요. 오늘은요, 몸통하고 그냥 얼굴 부분에 대해서만 간단히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이제 목부터 시작해서 다시 몸통으로 내려가고요. 이 사람에 관한 그 영어만 해도요, 뭐 한 4,500 게 이상 되잖아요. 근데 우리 다 모르잖아요, 사실은. 그죠? 근데 어렵게만 느껴진 것들이 사실 알고 보면요, 한글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속고 살았잖아요. 이제 속고 사는 데서 깨어나야 될 때예요. 자, 훈민영어였습니다. 감사합니다.